안녕하세요. 더블디입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 요 바로 뒤, 예, 센텀시티역 바로 옆에 있는 블랑서밋 74, 예, 모델하우스 앞이고요. 예, 이름이 서밋 갤러리라는, 예, 아주 멋진 이름으로,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유튜버 분들한테 미리 이렇게 단독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해가지고 초대받았죠. 모델하우스 처음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한타님과 함께 모델하우스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Let's go! 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 이크 하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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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차. 하사님. 예. 요 이름이 서밋 갤러리 부산. 와, 엄청 멋지네요. 더블디님. 예. 드디어. 예. 이 날이 왔습니다. 이야. 예. 저번에 양정 롯데 양정 상구역도 예. 저희가 초대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양정 롯데 보니까 또 여러 유튜버님들이 예. 초대를 받아서 많이 찍었어. 내부 촬영을 아무도 안 계실 때. 예, 예. 너무 부럽더라고. 와, 우리도 이런 거 찍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예. 없을 때. 예, 예. 찍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그래서, 예. 야, 이거 혹시 돈 주면 찍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광고 못 하니까. 광고 없으니까. 예. 아. 돈 주고 찍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예, 예. 했는데, 예. 초대가 왔어. 오. 초대가 왔는데, 예. 물론 뭐 돈은 안 받지만, 예, 예. 그래도 돈을 안 드리는 게 어딥니까? 입장료 없이 예. 드디어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예. 저희 드디어 초대를 받았고 요거는 광고 아닙니다. 일절 돈 받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초대만 받았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타님 저희가 예. 여기 들어오는 주의사항 여러 가지 듣고 예. 신체 보기 가수도 썼고 뭐요? 이거 오픈 전에 유튜브 오픈하면 예, 예. 우리 신체 포기하라는 각수도 썼거든요. 농담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영상을 나갈 때는 예, 예, 예. 분양 공고가 나갔을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직은 네, 네. 분양 공고 나가기 전에 사전에 초대를 받아서 찍는 거기 때문에 뭐 분양가라든지 네, 네. 그런 정보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예, 예. 그냥 이 유닛 보고 예. 구경하는 걸로 그렇게 네, 네.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형도가 있는데 예,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저도 모델하우스를 많이 가봤지만 예. 이런 스케일의 모형도는 처음 봅니다. 사람 키보다 예. 크네. 이거 1대1, 아, 1대1은 아니지. 1대1은 아니지. 예. 와, 앞에 한번 예, 가보시죠. 예. 예, 예.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예, 모형도가. 이렇게 지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와, 이게 북항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앞에, 예. 앞에. 우리 보급창이 있는데. 예, 예, 예. 보급창이 이제 아마 이전한다고 돼 있으니까. 예, 예. 보급창이 이제 가고 돼 있는데. 예. 이 보시면 중간에. 연결, 뭡니까? 연결 브릿지도 있네요. 몰랐는데. 아, 예. 그러네. 연결 브릿지도 있고. 예, 예, 예. 어쨌든 저는 놀라운 게. 예, 예. 이 스케일에 놀랐습니다. 뭐요? 이거 만든 사람 수고 예. 많이 하셨다. 예. 와,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유니트 하나씩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할까요? 자 2층으로 올라왔는데 뭐가 모델하우스가 뭐 진짜 갤러리 같이 해놨어요. 저도 사실 예. 분양권 투자 초창기에는 예예. 모델하우스만 오픈했다면 무조건 다 돌아댕겨봤는데 예예. 최근에는 모델하우스를 안 갔어. 예. 요즘 또 사이버가 잘 돼있어서 사이버로 보신다. 그걸로 보고 했는데 예.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모델하우스도 오.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좀 주눅이 들어있어. 너무 고급스러워서 너무 고급스럽고 사람들이 없어 지금. 사람도 없는 데다가 예. 너무 고급스럽고 예. 정돈이 잘 돼있고 우리가 예. 좀 자재를 좀 모르지만 어쨌든 예. 자재는 전부 다 외국 거, 뭐 이탈리아에서 예. 오고 독일에서 오고 막 예. 왔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잘 돼 있다. 우리 초대하신 분이 예, 예. 실망하면 어쩌나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요? 우리 자세를 모르거든. 이런 타입은 예, 예. 모델하우스가 이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모형도로 대체하는 거죠. 아. 모든 타입을 다 모델하우스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예. 대체를 해놨다. 예,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네요. 예. 이런 것보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 시청하시는 예. 분들이 네네. 자 이런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빨리 빨리 짚어보자. 그럴 수가 있거든. 그렇죠. 참고로 이 뭐 좀 고급스럽고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네네. 이 감탄사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탄사 예. 많이 나오더라도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94A입니다. 94A. 예, 94A 이런 예. 식으로 다 있네요. 아, 가슴 두근거리는데요. 예, 예 이렇게 화면이 예. 돼 있고, 예. 요 안으로부터 이제 현관이 되는 거네요. 예. 와, 이거, 야, 야~ 이거 역시. 현관에서부터 뭐 고급, 와, 아~ 여기 앉아서 신발 신으라고 만들어놨네. 그렇죠. 신발 신고, 양말 예. 신고, 야, 뭐 신발 신다가 너무 지치면 또 잠시 쉬고, 예. 아, 여기 거울도 있어요. 거울로, 야, 야,
이 간접 조명 보세요. 근데 이 모델하우스라서 예, 예. 이게 다 들어있는지 모르겠네. 아, 그러네. 예. 오. 아, 이런 데 보면 아, 여기. 옵션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더블링 열리는 게, 와, 이래 열리는 게 처음 보네. 이야. 예. 부드럽게 이렇게 환상적으로 열리네요. 와. 사실 저희가 예, 모델하우스는 초대를 예. 안 받았어도 예, 예. 사전점검은 엄청 초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전점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새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예, 예. 야 이렇게 야, 열리는 거 반대쪽에도 한번 볼까요? 여기 예. 신발장인가요? 아, 신발장. 아, 신발장. 아, 여기 약간 사선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예, 신발이 딱 보이도록 예. 뭐 입구부터 조금씩 예. 좀 다릅니다. 뭔가가 뭐 고급이 다 예. 묻어나네요. 예. 아, 예. 이 뭔가 이 기계도 달려있어요. 예. 아, 만지지 마십시오. 아, 이렇게 신발장이 꾸며져 있어요. 아, 신발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예. 아, 디스플레이가 잘 된 것 같다. 뭐 어디 신발 가게운 것 같아. 더블리님 예. 계속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 왜요?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고 예. 이 몰래 촬영이 아니고 대놓고 다 촬영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하던 대로 거실부터 갈까요? 그렇죠. 예. 예. 아, 거실. 오, 이야. 바다. 야, 아 야. 여기 위치가 바다니까 예. 예, 예. 바다를 표현해 놨습니다. 아, 앞에 바다가 있을 예. 거다. 이면창이 장난 아니죠. 와, 정말 예. 멋지네요. 이면창이 예. 뭐, 야, 예. 아 멋지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유리난간 적용돼 있고 맞죠. 예, 예. 예. 아, 야. 이렇게 아 예. 여기 가구 다 배치해 놓으니까 너무 예. 예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식탁 놓는 자리에 할당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조명. 조명. 예. 아, 조명. 아, 모던한 조명. 나온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 이 조명보다 저쪽 조명 보십시오, 저쪽에. 예. 저 뭡니까? 와. 예. 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렇게 예. 집중할 수 있게 빛을. 아, 여기 멋지네요. 근데 이 아일랜드 식탁에 예, 예. 이 상판이 예, 예. 야 이거 좋네요. 야 기본이 엔지니어드 스톤입니다. 일단은. 아 그러네. 뭐 예. 근데 보니까 유상 옵션에 전부 예. 외제야. 국기가 다 예. 이탈리아, 독일이야. 근데 아. 요즘은 예, 또 사전 예. 점검 가보면 그렇죠. 또 요즘 신축 아파트 입주하시는 예. 분들은 옵션 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자재를 다 아시더라고. 예. 자재 예. 다 아시고. 예, 예. 오. 예. 자 여기에는 예. 요 뒤로는 여기 뭔가요? 여기는 냉장고. 냉장고인가요? 네, 예. 오, 냉장고. 냉장고. 예. 여기에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라고. 예. 이거 옵션입니다. 옵션. 아, 옵션 하면 이렇게 나온다. 예. 수납함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주방에 조명 보십시오. 그 밑에 간접 조명인가요? 예. 이야. 이야. 정말 고급 고급이네요. 확실히 예, 예.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제가 와.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정말 좋네요. 예. 벽에 이렇게 예. 이제 수납함 요렇게 막 한 게 아니라 예. 와 심플하게 이렇게 예, 위에 걸 수 있도록 해놓고 예. 오오오 이게 자동이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자동이 아니더라도 엄청 부드럽게 오, 열리고 부드럽다. 예, 예, 예. 예, 예. 부드럽게 열리네요. 예. 와 이런 식으로 야 예. 디자인 보세요. 이 창이 막혀 있다 열리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네 좀 쫄이는데. 아 이렇게 해다가죠. 아, 오, 예. 뭐야, 방충망, 그렇죠. 미니 방충망 예. 이렇게 있고, 아 여기로 환기가 되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아 건물이 높다 보니까 예. 예. 고층은 못 열게 하겠죠, 아무래도. 더블리님, 그러고 예. 내 좀 부탁이 있는데 예. 함부로 이런 거 도장 안 했으면 좋겠어. 여기 아무도 없어, 우리밖에 아니, 없어. 아니, 우리밖에 없으니까 고장난 우리인 줄 알 거잖아. 아니야, 다음에 그럼 예. 유튜브 씌웁시다. 아 그렇다. 다음 사람한테 예. 씌웁시다. 우리 지금 각서 썼단 말이에요, 지금. 예. 신체 포기 각서. 예. 여기 다 다용도실입니다. 예. 오, 예, 예. 예. 여기에 멋지게 꾸며놨네요. 예. 야, 넓다, 그쵸? 세탁기 넣고 이래도 예. 굉장히 넓고. 우리가 사전점검을 예. 가면 네네. 보통 세탁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넓게 보이는데 예. 여기는 이제 다 넣어놔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 좀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점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예. 상상으로 채워 넣어야지.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는 실외기. 실외기. 아, 예. 실외기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대피실인가 보네요. 아, 아 보일러실. 보일러실 있네요. 예. 아, 보일러실이 이렇게 예. 보일러실도 이렇게 예. 밀폐를 시켜 놓으니까 소음이나 이런 게 또 확실히 그러네. 예, 조용하겠죠. 몰라 돌아가도. 고무 패킹이 다 이렇게 들어가 예. 있어서. 안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 모습. 야, 침대 이렇게 꾸며 놓으니까 확실히 예쁘게 보입니다. 예. 이 다 전문가들의 손길이 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드레스룸이 바로 뒤에 있는데 예. 열려져 있어요. 이렇게 중문같이 와 반투명한 걸로
예, 이렇게 열면 드레스룸. 예, 이 문도 옵션이네요. 유상 품목으로 돼 있네. 아, 옵션이네.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드레스룸. 와, 멋지네요. 옷에 예, 예. 이 각도까지 다 계산하셨을까? 그게 좀 궁금하네. 예. 아, 이 바지 이 몇 개를 걸어야 될지, 아, 예, 각도를 예. 이렇게 해야 될지. 옷은 몇 개나. 근데 이 각도를 이렇게 해도 예.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우 오면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 예. 이렇게 만지 해버리면 이거 혼나겠다 이거. 예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된다. 자, 그럼 안방 욕실 열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예. 이렇게 돼 있고, 와, 뭐 멋지네요 뭔가. 자, 요거 특화된 예. 지금 세면대랑 변기가 요거 전부 다 특화된 모습이고요. 제가 예. 모자라서 오랜만에 왔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들이 요즘 예. 사람들이 옵션을 굉장히 많이 신청하잖아요. 네네. 어떤 분은 막 자대부 끄어버리잖아. 예, 그렇죠. 옵션 신청서에 전부 다 옵션 신청해버리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이유를 알겠다. 왜? 옵션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하고 싶네. 그냥. 이대로 그냥 살고 싶지. 그치, 그치. 예, 근데 그래서. 잠깐만. 예. 하여튼 이건 뭡니까? 비대 그거 조정하는 거. 비대가 예.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네. 예. 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예. 딱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네네. 자꾸 이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 예. 맞네. 자대부 끄어야겠다. 여기는 발코니네요. 예. 예, 발코니가 이렇게 예. 있고요. 보통 여기에 실외기실인데 예, 예. 아까 실외기실이 있었잖아요. 아니 네네. 대피실인가 그러면? 아, 아 대피실입니다. 예, 피난구가 예. 여기 있다. 예, 예. 예. 우리 캠페인 안 된다. 잠깐만. 예. 예. 자, 발코니는 여기에 예. 또 이런 식으로도 꾸미는 분들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예. 여기는 예, 예. 계속 이 바다가 보이니까. 아, 그러네. 안방에서도 예. 바다를 볼 수 있다. 예. 그거 강조했네.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항상 예. 모자라서 다닐 때는 네네. 그냥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예. 멋지게 안 해놨지. 안 한 것 같아. 어, 예. 가까이 벽이 있고 뭐 그런데 요거 약간 예. 멀리 있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 예. 이건 그냥 주차장이 보이고 그랬거든요. 모자라서 주차장이 보이고. 자, 우리 방을 한번 또 가봐야죠. 그렇죠. 작은 방 한번 볼게요. 바로 한번 근처 옆에 있는 예. 작은 방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방. 예. 예. 이 가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큰지 작은지 내가 감이 안 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고 옆에 예, 예. 이 장이 또 있어요. 장이.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예. 이렇게. 예. 오, 이것도 이렇게 열리네. 이렇게 열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예, 예. 이 옵션이거든요. 옵션. 견본주택에 있는 게 옵션이라고 예. 돼 있어서. 오. 근데 이걸 보고 예, 예. 이걸 보고 옵션하고 싶겠다. 계속 생각하는 거지. 예, 예. 야, 이거 당기는데 당기는데 하면서. 아니, 이렇게 부드럽게 손만 예. 갖다 댔는데 이렇게 싹 와. 예. 아, 너무 너무 좋은데요. 어, 이렇게 예. 끝까지 닫힌다. 홀딩 도어라고 여기 옵션이 있네요. 옵션을 안 하면 예. 이 공간을 그대로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미설치가 된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예, 여기 아. 공간은 있는 거지. 예, 예. 예. 어, 여기 현관 옆에 이거는 뭘까요? 자, 이것도 이것도 홀딩 도어네. 예. 아, 여기도 팬트리가 예, 예.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뭘까요? 또 뭘? 이거는 욕실이다 분명히. 아, 맞췄네요. 아, 예, 욕실이 이렇게. 예. 아, 욕실. 문으로 이렇게 옆으로 열기가 딱 돼 있네.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세면대가 따로 나와 있네요. 예, 예. 손 씻고. 오, 그러네. 분리돼 예. 있네. 그래서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면 예, 예. 바로 손 씻고. 아, 여기서 손 씻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화장실하고 샤워 부스가 예. 있는데, 야, 자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자재 보세요. 여기 색깔이 와. 예. 아, 이거 독일 거랍니다. 독일 거. 예. 예. 이렇게 자재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좋은데. 야, 이 문 여는 이 손잡이까지도 고급스러워. 아, 자재가. 여기는 자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자, 반대편에 예. 작은 방. 아우, 큽니다, 이 방은. 예, 여기. 예. 저 방보다는 이 방이 예, 확실히 더 크게 느껴지고 예, 예. 장이 다 있네요. 예. 장이 설치할 공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폴딩 도어가 역시 예. 옵션입니다. 요거 살짝 밀면. 예. 예, 이렇게 닫힌다. 예. 아, 나 이거 너무 좋은데. 갖고 싶다. 예. 너무 좋네요. 열어놓읍시다. 이거 원래 열려져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원래대로 해놔야지. 무서워. 각서 썼단 말이야. 우리 이제 각서 얘기 그만합시다. 이제. 예. 자꾸 위축돼. 자, 여기가 구사 A 타입입니다. 예. 구사 A 타입을 우리가 이렇게 다 핥아봤고, 네네네. 또 다른 유닛도 보러 가셔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예. 작은 데부터 먼저 왔어. 예. 가면 갈수록 더 예. 부러워 죽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또 그럼 여기는 예, 예. 117 A 타입이네요. 117? 예. 아, A 타입. 오. 여기는 예, 예. 이 구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아, 예. 아, 복도가. 예. 와, 야, 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예, 예. 117A. 예. 야, 현관인데, 여기 뭐, 장이 많아요.
여기 현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분을 얹어놨는데 화분 치우고 앉으면 되거든요. 앉아가지고 신발 신고 신발 신다가 어지러우면 또 쉴 수도 있고. 일단 자주 어지러워요? 제가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기 앉는 곳이 필요하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서 배 때문에 서서 뭐 신어요 저. 양말도 그렇습니다. 여기 할타님 살면 참 좋겠네요. 자, 요렇게 요거는 동일하다, 그렇죠? 아까 거랑 마찬가지로 동일하고 요 뒤쪽에도 뭐가 있어요? 여기도 팬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팬트리 좋네요. 근데 이게 모델하우스 꿈이라서 그랬는지 기존 우리가 봤던 팬트리보다 왠지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색깔도 그렇고 뭔가 좀 좋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라 그런지 향기도 너무 좋아. 아, 그건 부럽습니다. 제가 비염 때문에. 여기 복도, 우리 거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도가 예상했던 대로 멋지네요. 거실, 지금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 화면을 약간 옆으로 틀어 보겠습니다. 주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방이 막 어마어마하네요. 장난 아닙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명도 이렇게 다 돼 있죠. 조명도 지금 간접 조명이 내 눈에 보이는 게 몇 개야 싶을 정도로. 장식장에도 간접 조명, 천장에도 간접 조명. 저기 주방에도 막 간접 조명 있고, 요 밑에 거실에도 간접 조명. 요즘은 간접 조명 진짜 대세네요. 그렇습니다. 하단님 이야기 예전에 하셨지만 간접 조명 얼마 안 하기 때문에 해두면 효과가 참 좋다. 새 아파트 입주하실 때 뭐 다른 시공보다 뭐 다 뜯어 가지고 막 그런 것보다 조명 몇 개만 설치해놔도 확실히 분위기 달라지거든요. 분위기 확 다르네.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니까 다 새 거거든요, 인테리어가. 근데 굳이 뭐 다 뜯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물론 옵션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뭐 튜닝의 끝은 또 순정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순정으로 돌아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 바다 조망할 수 있게. 자, 이렇게 거실 참 큰 게 두 개가 이렇게 또 보이고. 야, 거실이 정말 좋고. 주방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방 크기가 일단 너무 커가지고 식탁 뭐 있는 아일랜드 식탁 자리뿐만 아니고 이 뒤쪽에도 이 주방이 이렇게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쪽으로도. 일자로 엄청 기네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있어요. 요거는 뭘까요? 이거 그거네.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건가? 싱크뱅 같은 것 같아요. 싱크뱅. 혹자는 요즘 논란이 뭐냐면 하이엔드냐 아니냐 그 기준을 싱크뱅 있냐 없냐. 그렇게 나누나? 그런 걸로 나누시는 분도 있어. 혹자. 싱크뱅이 없으면 하이엔드가 아니다. 고급화가 아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어. 이 싱크뱅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음식물을 이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 밑에 간접 조명이 보이는데 와, 너무 예쁘네요. 근데 어디에 놓지? 희한하게 넣네요. 너무 좋고. 이쪽에서 설거지하면서도 바깥을 볼 수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못 열게 돼 있고 옆으로 열게 돼 있는데 만지지 마. 다용도실이죠. 다용도실 세탁실.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것들 보일러하고 다 넣어져 있네요. 여기 실외기실이고 안에는. 요 끝으로 실외기실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수납도 있습니다. 여기 뒤로 또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밑에도 수납할 수 있게. 이 열어보면 저희가 이제 사전 점검 가면 이게 다 퉁퉁 비어 있는데 열어보면 뭔가 다 있어 지금. 자, 여기도 장식장 같이 주방의 옆에 한 켠에 뭘 올려놓을 수 있는데 뭐 술이나 커피 이런 거 장식하면 딱 되겠고 밑에도 요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커피 잔이랑 이 열어보면 뭐 다 있어 자, 여기 안방인데 안방 여기 발코니가 또 발코니 크네요. 여기는 폭이 좀 넓은 것 같아요. 발코니 커가지고 이렇게 바다 조망하면서 식물 딱 내놓으면 요 침대 바로 옆으로 바다도 보이고 식물도 보이고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요 발코니 옆으로 피난구가 있어요. 피난구가 여기에. 일단 여기 안방 뒤에 여기가 드레스룸이죠. 요 옆으로도 이렇게 쭉 있어요. 드레스룸 진짜 크네. 자, 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옷이랑 가방이랑 이런 거 디스플레이 놓으니까 정말 멋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옷 거는 거 한 땀 한 땀 정말 얼마나 과학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예. 아, 전문가 있는가 보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무슨 뭐 대학교에 과가 있나? 아,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야, 이것도. 구찌가 들어가 있고. 봉투의 이 위치, 각도. 잠깐만, 예. 안 보고 계시죠? 이러면 어떻게 되지? 혼나나? 혼나나? 바로 해놔야 돼. 바로. 아, 누군가의 피땀입니다. 예. 예, 예. 아, 요렇게. 예. 예. 수납함이. 드레스룸에 있습니다. 뭐 열었는데 없는 거 처음이네. 텅텅 비어 있는 거 처음이네요. 아, 예. 여기까지 열 줄 몰랐겠죠. 자, 밑으로도 예. 이렇게, 오, 신발하고 예. 예, 가방 이렇게 놓을 수 있게 해놨고 예. 여기 오, 욕실이 여기 붙어 있다, 그렇죠? 예, 안방 욕실 여기 있는데 예, 예. 안방 욕실에 이제 욕조가 있네요. 네네, 아 욕조가 여기 있구나. 예. 뭐 마찬가지로 예. 뭐 수전이라든지 이런 게 아. 너무 정말 고급스럽게 보여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옵션일 수도 있고 한데 옵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 마. 예, 예. 저거 참 보면 노래 안 그릴 것 같아. 여기 온 예. 사람은 예. 이 옵션 선택하겠다. 모델하우스로 왔다는 것 자체가 예, 예. 뭐 구경해보자 그런 분도 물론 많겠지만 예, 예. 또 여기 뭐 입주를 또 고려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또 봐야 되니까 오신 분들은 안 있겠습니까? 실내 인테리어 어떻게 그렇죠. 해야 될지 상상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뭐 실입주 하실 분들은 네, 네. 이런 거를 또 다 눈에 담아가지고 아 저거 다 저것도 신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아 좋네. 예. 어떤 분은 네, 네. 그런 분도 네, 봤어요. 어떤 분? 모델하우스랑 똑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그 가구 어디서 사야 되냐. 아. 가구 정원을 옵션으로 안 파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네. 예. 예. 똑같이 하고 싶다. 그렇죠. 예. 예. 뭐 이분들은 다 예. 전문가 분들이니까 예, 예, 예. 얼마나 예쁘게 해놨습니까. 예. 그래서 뭐 똑같이 하면 굉장히 좋다 느끼는 거죠. 여기는 공용 욕실. 예. 야, 공용 욕실에 이렇게 화장실하고 샤워 부스하고 딱 분리를 해놨어요. 따로 돼 있습니다. 예. 유리로 다 막아놔가지고 물 안 튀게. 예. 여기 딱딱.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볼일 보고 있는데 예, 예. 옆에서 같이는 안 하지. 쏘리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급하면. 자 여기는 오 여기 지금 요 세면대하고 거울이 와 엄청 큽니다. 예. 이렇게 현관에서 와서 바로 손 씻을 수 있게. 그러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비록 코로나는 이제 끝났지만 손은 예. 집에 들어오면 집에 씻어야지. 들어오면 손은 이제 바로 씻어야 되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 씻기 싫어하는 우리 아들도 예, 예. 손을 씻거든. 들어오면 엄마가 예. 되게 멀했네. 예. 여기에는 뭔가요? 예, 여기도 이제 수납할 수 예, 있는 예. 공간이 아담하게 있습니다. 예. 야 곳곳에 수납함이 있다. 자, 이 방은 작은 방인데 이런 식으로. 꾸며놨네요. 이 방을 보면 이 서재방처럼 꾸며놨잖아요. 네네. 서재방처럼 꾸며놓고 저런 이 가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가구들이 이 조명이 이래 나오면서 너무 좋아 보여. 너무 고급지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할 때 참고하려고 모델하우스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예예. 이대로 서재를 꾸미고 싶다 해서 내가 몰래 사진 찍은 기억이 있어. 아. 몰래 사진을 딱 찍었는데 예예. 사진 찍자마자 예. 오시더라고. 사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아 정말. 예. 아, 모델하우스는 촬영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우리가 네, 어마어마한 네. 겁니다 지금. 네. 엄청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촬영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거. 그렇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네. 우리 돈 안 줘도 되죠. 블랑 서밋이 예. 관심이 많아. 아 그렇죠. 예, 우리 조회수로. 조회수 보장이겠죠. 그렇죠. 예. 예. 우리 그냥 신체 포기하고 네. 미리 올려버릴까? 올려버려. 예. 그 붙박이장 여기는 붙박이장이 따로 나와 있네요. 이것도 폴링 도어로.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도 붙박이장도 옵션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나 이거 방인 줄 알았는데 현관이었네. 아 여기. 잠깐만. 아, W님, 우리 잠깐 헷갈리는데. 욕실이 우리 두 개 있었는데, 세 개가 있나? 욕실 세 개 맞답니다. 아, 욕실 세 개입니까? 예, 예, 세 번째 욕실이에요. 아, 맞네. 안방 욕실하고 방금 욕실 보고. 그렇죠. 예, 예. 세 번째 욕실이에요. 아. 욕실 세 개요? 예. 그러면, W님, 우리 아까 그 괜히 얘기했다. 무슨 이야기예요? 급하면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아, 다 따로 가서. 다 따로 하면 되겠네. 하나도 따로 예. 하면 되네. 괜히 얘기했네. 아, 역시 우리는 아직까지. 아. 서민 티를 못 벗어내네. 쪼랩입니다. 쪼랩. 예, 예. 예. 아. 다른 유튜버 분들은 없어도 또 잘하는 거 아닌가 봅니다. 아, 큰일 났다. 아, 우리. 이거 된다. 우리 이런 거 처음이라서. 예, 저희 예. 첫놈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긴장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 각서에서부터 우리 쪼렸다. 그렇죠. 예. 예. 이미 한 칼 묶고 들어왔어, 지금. 예. 예. 욕실 3이라 돼 있거든요. 욕실 3. 예. 세 번째 욕실인데. 네네. 뭐 다 있죠. 변기랑. 네네. 뭐 세면대랑. 네네네.
뭐 샤워 부스까지 예. 따로 이제 문까지 해서 문까지 다 있고 그럼 여기가 안방인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방인 줄 알고 방금 예. 잘못했나 그랬는데 여기가 침실3입니다 침실3 와, 예. 작은 방인데 안방 크기다 여기 창문 밖으로는 하늘이 보인다 예. 이런 느낌이네 그렇습니다 예. 하기야 여기 높으니까 높은 층에서는 하늘과 마주하는 그런 위치겠습니다 붙박이장이 여기도 폴딩도어로 예, 유상 옵션입니다 예. 야 이거 몇 번 열어보면 이거 하고 싶겠다 진짜 예. 네, 열어보면 너무 부드럽고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상 옵션을 예. 선택을 안 하면 예. 이 공간은 있는 거죠 지금 이 벽에 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예. 보시면은 예예. 설치를 하면 아, 설치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설치하면 이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아. 공간 안에 예예. 본인이 뭐 원하시는 대로 뭐 넣어도 되고 아, 아 그러면 이 폴딩도이 좋다면 신청하셔도 되고 더블리님 예. 이 집이 예. 구조가 조금 약간 복잡하게 예. 이 희한하게 꺾이고 막 이래서 예, 예. 우리가 뭐 이걸 봤는지 다 봤는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일단 다 본 것 같은데 예. 모델하우스를 초대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처음인데 예, 예. 우리가 뭐 양정 롯데에 분양 공고가 뜨고 나서 우리는 스튜디오에 찍어서 올렸는데 네, 네. 다른 유튜버 몇몇 분들은 예, 예. 모델하우스 영상을 올리더라고 그러게요 야, 부러웠다 했는데 예, 예,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신 예. 여러분들 덕분에 네. 이런 또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독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초대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 이렇게 안 찍었겠습니까 예, 예.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이걸로 저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예, 블랑서밋 74 요 모델하우스 한번 쭉 둘러봤고요 여기가 지금 모델하우스 세 개 타입이 공개되는데 지금 하나 시설은 저희가 못 보게 됐고 두 개 시설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어떠신가요? 너무너무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 관계자분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여기 구경 잘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더블리님 더블 나왔다 더블 나왔다 더블 더블리님 그러니까 당당하게 얼굴 까고 얘기해 더블리님 예 우리가 초대받아서 예, 예. 찍었는데 네. 잘 찍었는지 모르겠다 나 이제 걱정이 되네 자세라인은 너무 몰라서 예. 잘 찍었는지 이제 걱정이 되는데 근데 5만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미안하다고 말할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농담이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